야, 좀 내려와봐, 일로 와봐. 잠깐, 한 1분만. 어? 에버랜드에서 예전에, 그러니까 자연동원일 때 라디오 공개 방송을 거기서 자주 했어요. 한 바퀴 돌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, 그래도 이제 동물원 같은 데는 못 갔지, 일하느라고. 동물들이랑 대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응. 아니, 나는 원래 이게 동물하고 대화한다기보다는 나와 내 자신과의 대화인데. 동물원 가서 동물들하고 혼자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. 물어보고 내가 대답해. 얘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 생각하고. 행복. 어떤 동물을 더 제일 보고 싶으세요? 특히 하얀 북극곰. 북극곰이 왜 좋을까? 코카콜라 때문에 그런가? 아씨. 동물원 가시죠. 씨발. 여기가 흡연실이 어딨지? 아, 확실히 여기 어린이 대공원은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다 이제 유치원, 초등학생 이제 놀다가 힘들면 늘어지고, 그럼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마시는 간 이제 도시락도 까먹고. 어릴 때는 오히려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상상을 많이 했어, 어렸을 때. 내 꿈이 우주인이었거든. 외계인. 평소에 동물원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좀 하세요? 내가 얻고 싶은 질문, 내가 얻고 싶은 문제, 얻고 싶은 해답. 유튜브 잘 될지 한번 여쭤보시죠. 아, 오늘 우리 오케이. 근데 이렇게 다 막아놓으면 대답을 못 들어, 내가. 우리 용인 자연동 북극곰 가잖아요? 그럼 이렇게 난간이 있으면 북곰이 저기 있다고. 그러면 대화가 돼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유리로 다 막아놔. 야, 여긴 새 있는 데구나. 아, 코끼리. 좋아. 코끼리 좋아요. 코끼리 좋아하죠? 코끼리 좋아합니다. 자. 아니, 왜 내가 오니까 가냐? 야, 너 내가, 야, 뭐 좀 물어볼게. 하이. 원숭아. 여기. 야,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. 야, 우리 유튜브가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니? 네 생각엔? 그래? 야, 좀 내려와봐, 일로 와봐. 잠깐, 한 1분만. 어? 딱 1분만 내가 뭐 물어보고 갈게. 야, 너 잠깐만 있어봐. 야, 얘기야, 너 얘기 좀 하자. 어? 아, 지금 먹이 주시는 거구나. 어쩐지, 나한테 온 게 아니야. 혹시 사진? 둘이 무슨 사이야? 어? 둘이 무슨 사이야? 애인이야? 친구야? 부부야? 야, 그 사랑이 뭐니? 어? 저기야. 아, 이 새끼 진짜. 야, 얘들아, 여기 좀 가까이 와봐. 거루야. 야, 우리 집 애들하고 똑같네. 원래 처음에는 다 쟤들이 나한테 적응이 안 되니까 이게 처음 만난다고 다 애들이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. 한 두 번째 만남 정도? 어, 이거 뭐야? 하이에나 해봐. 하이에나. 근데 다 애들이 쳐져 있어요. 그래서 조금 팔팔한 애한테 스트레스 덜 받게 우리 유튜브의 미래에 대해서. 그러니까 얘네들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? 그럼 무정작증 같은 거 생기면 또 애기를 못 낳을 수가 있어. 생각보다 오늘 소통이 안 돼가지고요. 야, 삼촌이 왔는데 어디가? 빨간, 노란, 초록,
목걸이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수달! 수달! 안녕, 아이쿠 아이쿠 좋아, 아이쿠 좋아. 에이씨, 여기 먹을 게 있었네. 맛있니? 야,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야, 징그럽다, 야. 아유. 애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이게 내가 마치 그 동심 어린 아이의 세계로 간 것 같은 느낌? 교감하고 퇴근인가? 근데 코끼리를 내가 이렇게 가까이 본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. 캄순이, 캄순아, 수줍어, 수줍어해, 수줍어해. 어, 알았어. 근데 우리 유튜브 어떻게 잘 될 것 같아? 열심히 하라고. 어, 그럼 당연히 열심히 하지. 어, 시끄럽다고? 아가리 닥치고 가려는데? 아가리 닥치고 가 이러잖아. 나 뻔한 얘기를 하는데. 넌 잘할 거야. 넌 잘해낼 거야. 네가 하는 건 뭐든지 잘 될 거니까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해 이러는데. 다 좋은 얘기만 해주네요.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얘기 몇 개 더 하냐? 뭘 바라는데? 야, 어려운 음악을 잘할 수 있는 팁이 아유, 꺼지래. 아, 대신 꺼지래, 자식.